맞아. 자, 채비 해설 성취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될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다이그램 한 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덩어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또한 덩어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Crack a player hits the ball, a bad bird to the ground, the crowd cheers. 오케이, 그래서 좀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끊어읽기 순서대로. 딱한 선수가 칩니다. 그 공을 그 방망이 한 방망이가 떨어집니다. 땅바닥으로. 뭐 그렇게 오래 신경을 써? 그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이네. 뭐 오케이. 그러면 What does a 우리 player 인지 좀 하고 해도 됩니까? 플레이어 그다음 뭐라고? 힛 그렇지. 무슨 뜻이야? 시험 한 모의고사 나오는데. 선수는 뭘 쳤나요? 뭘 쳤나요? 그러면 과거의 행동 같은데? 천이 쳤니? 그러면 과거의 행동 같은데요? 뭘친 거야? 오케이. 과거의 행동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고요. 둬두니까 현재형이고요. 오케이. 한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뭘 치는지 물어봤더니 공을 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네, 그래서 어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터즈 어벳 펄 오케이, 그렇죠. Where does a bat fall? 라는 뜻은 어디로 한 방망이가 떨어지니?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 질문을 바꿔서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래서 What does 어라? Her? 어라? To the ground. 어라?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Does 그럼 이렇게 할까? Does what fall to the ground? 이렇게 할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케이, 뭐가 땅바닥에 떨어지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affles to the ground. 뭐왜또 꺼내가지고 일로 갖다 놓지 왜? 안녕. 어른, 대장 막 타놓고 지나다니지 왜? 안녕. 어? 안녕. 처음 들어 이 얘기? 안녕.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에 묻는 문장에서 대장이라고 했어 안 했어? 해시아요. 타놓고 갈수 있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댔어요. 어? 이 얘기 몇 번째 듣는 거야? 세 번째.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예. 아휴. 그래서 뭐가 땅바닥에 떨어지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봐요? Waffles to the ground.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구? 그러면 묻는 말은 Who hits the ball? Who hits the ball은 무슨 뜻이야? 누가 그 공을 쳐요? 누가 치니 그 공을? 무엇이 떨어지니 땅바닥으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얘를 보고 주어래. 그냥. 어? 얘를 보고 그래서 얘를 보고 맨날 이렇게 묶어놓고 얘가 뭐라 그래 내가 선생님이. 어? 이 부분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뭐라 그래. 문장? 어? 아니 이 얘기 처음 들어봐. 아 누가 나. 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주인이라고 한다고. 예. 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화다시 앞에 있는 거. 네. 주어라고 주어. 네. 타놓고 가지 말라고요. 네. 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더즈. 오케이. 하다시 하다시 더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예. 후. 무슨 뜻이야? 누가 환호하니? 누가 환호하니? 여기 또 누가 다 우왕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다제 아니 저 뭐예요? 누가 다요? 하다시 도즈 아닌가? 하다시 도즈 뭐야? 뭐. 확실하게 얘기해. 네가 다 배운 거 묻고 있어. 하다시 도즈 어? 치열의 뜻이 뭐야? 환호하다. 무슨 시야? 같다. 근데 S 왜 붙었어?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예. fall의 뜻이 뭐야? 떨어진다. 무슨 시야? 같다. 근데 S 왜 붙었어? 어, bad.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hit의 뜻이 뭐야? 치다. 무슨 시야? 같다. 근데 S 왜 붙었어? 안만 길어봤자 he 또는 she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I learn and pick up the bat. I a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예, 우리말 숙근호의 기순서대로 나는 달래서 그리고 집어든다 그 방망이를. 나는 bad boy 있다 야구 시합들에서 배트보이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다름지.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는다. 난 대답 듣고 싶어. 이제 문장만. 해 무엇? 그럼 우리 말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너 뭐하니? 그렇죠. 넌 뭐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do? 그렇지. 이건 기억하고 있네. 헷.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 묻는 말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뭔지 물어보면 정말 쉬운 거 아니야? 다시 두요. 어, 바로 밖에 배 가르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야 뭔지. 뭐? 응? 네.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다시 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야구 시합에서 bad boy 무엇?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are you? 그렇지. What are you는 무슨 뜻이야? 너 뭐니? 너 뭐냐? 이 말도 니까 그랬더니 나는 야구 시합의 bad boy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 외로워. 뭐라고 깼어? 뭐가 어려운 일이니? 그렇지. 뭐가 힘든 일이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hard work? 그렇지. 휴 살았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순서가 바뀌었네. 네. 얘는 순서가 바뀌었네. 네. 얘는 순서가 안 바뀌었네. 네. 왜냐하면 얘 누가 배트보이 되는 거 다 있는 일이다. 네. 이거 무슨 어야? 주어라고. 주어가 궁금하니까 순서가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네. 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Monday. 가보자 그래.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a dirty stairs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제발 맡길. 시원하면. 네, 그래서 우리말로 끊어있기. 월요일 나는 운반했었다. 무거운 상자들을 40계단 위로. 네. 화요일 나는 청소를 해야만 했었다. 모든 베이스들을. 수요일 나는 가득 채웠었다. 모든 물병을. 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네. 입력해 봐야 될 게 ED. 그런데 이건 전부 다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야? 현재의 일을 얘기하는 거야?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야? 과거. 자기가 지나간 일, 지나간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었는지 얘기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다 현재 시제였어. 네. 더즈, 하다시 때 do나 does가 들어가면 현재. 네. 비동사인 경우에는 네. is나 am이 사용되면 현재. 네. 근데 여기에 carried는 어떻게 만들었어? 과거라서 did 들어갔어. 뭐 속에 뭐가 들어갔다? carry 속에 did가 들어갔어요. had는 have 속에 did가 들어갔고 field는 field 속에 디드 들어갔죠. 그래, 전부 과거일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전부 다 하다시고 그리고 비동사 없고 양념시도 없습니다. 다 하다시인데 그 중에 디드입니다. 네. 예, 그러면 요대다 뜯고 싶어. 뭐야, 뭔데 이렇게 길어요? 예, 40계단 위로 무거운 상자들을 운반했었다. What? 그러면 what? 너 뭐 했었니니까 what do you도 아니 아 what did you what did you do 와우 와 역시 재미 똑똑하다니까 됐습니까? 자괴감 들어 what did you do on Monday 너 월요일날 뭐 했었니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yeah. 됐습니까? 너 월요일날 뭐 했었니가 뭐라고요? what did you do on Monday what did you do on Mon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대다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모든 베이스들은 무엇이죠? 그러면 화요일날 너는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무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만 했었니가 되겠네요 그래서 물어보면 what a bebe 와 did you have to clean? 그렇지. 와우. What did you have to clean? 화요일날 on Tuesday. 됐습니까? 너 화요일날 무엇을 깨끗이 해야만 했었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on Tuesday? What did you have to clean on Tuesday? All the bas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니까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fill up? 그렇지 fill up on Wednesday. Wednesday. 자, 좋아요. 네. 자 여기까지는 과거인데 다시 이 뭐 들어 있고 저게 뭐지? 이 속에 뭐 들어 있어? I love 아까. my job. 아, 일단 읽어봐 그랬어.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무슨 뜻이야? 그날 그대로 나는 나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나의 일을 직장. 그러나 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 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신데. 네. 네. 두 들어 있지. 티 네. 들어 있으면 loved 됐겠지. 네. 그다음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비동사인데 am이나 is나 are가 사용되면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고 예. 얘들 대신에 만약에 뭐가 사용되어 있으면 was 얘 대신에는 were was were는 비동사
과거형이다. 다시 무슨 시제로 바뀌었다? 여기까지 과거. 과거였는데 여기는 현재. 지금의 현재의 사실을 얘기하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시 무슨 시제로 바뀌었다? 현재. 현재 시제로 바뀌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뒤에 없다 치고. 와. 에? 뒤에가 없어요? 뭐 이 뒷법부터 없다 치고 I love my job에서 my job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뭘? 그래서 무엇을 너는 사랑하니가 될 테니까 what do you love? 그렇지. Do you love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is은 뭐 대신 왔어? A bad boy. Being a bad boy. 그렇죠. Being a bad boy is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Hard work. 오케이. 그래서 bad boy 되는 거 힘든 일이라고 그렇고 자 네.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옮기는 거. 그 다음에 4개의 1루, 2루, 3루, 4루. 네. 4루는 없지. 홈이지. 네. 홈베이스 깨끗하게 모두 깨끗하게 빨아놓는 거. 그 다음에 물병이 야구선수 최소한 몇 명 있어? 최소한 9명 있어. 9명의 물병을 모두 가득 채워놓는 거 전부 다 이지 워크야? 하드 워크야? 네. 하드. 근데 선생님 이 정도로 하는 거면 갈구는 거 같은데. 불쌍하다. 맞나? 40계단은 너무한데요. 오케이. 그렇구요. 그래서 이 행동은 공 치는 거 영어로 쭉 얘기해 주세요. Hit the ball. 더 볼이 어디 있어? Hit the ball이. Hit a ball. 그 다음에 이 행동은 Cheer. Cheer. 이거는 Carry a box. Carry a box. 이거는 Fill up. Fill up. 가득 채우고 있네요. Fill up.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 The best 저게 뭔 말이에요? Title. Title is title is the bad boy. 그러면 문장이 완성됐으니까 무슨 뜻이야? The best title is the bad boy. The best title is the bad boy. 그가 무슨 뜻이냐고요? Look at the train. 아, best가 뭔 뜻이죠? 가장 yeah. 훌륭한, 가장 좋은. 아, 그 가장 좋은 타이틀은 그 제목은 배트보이다. 윗글과 가장 훌륭 잘 어울리는 베스트 타이틀, 가장 좋은 적합한 제목은 배트보이다. 얘는 무슨 뜻이라서 한데 베이스볼 플레이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길래? 야구 시합 플레이 아니 선수. 야구 선수란 뜻이니까 어울리지 않는다. 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A bad falls to the ground then A bad boy picks up the bat. 네, 그럼 문장이 완성됐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한 방망이가 떨어진다 그 땅바닥으로 그러면 그 후에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가 어울리지 마 한 배트 남자가 배트 보이라고 하면 되지 엣 집어든다 그 방망이를 헤이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길래 안 돼? A bad boy hits the bat은 무슨 뜻이길래 안 돼? 한 배트보이가 그 방망이를 친다. 헤이, 배트보이가 방망이를 막 치고 돌아다니면 되겠어? 그렇습니까? 정신병 걸 것 같다. 방망이를 주워야지. 헐, 잠이나 나 절대 안 일찍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지금 20분 자고 아 그래? 그 다음에 읽고 맞추기 Monday 하고 어울리는 거 계속 이어서 읽으면 되겠네 Carry the heavy boxes 계속해서 Tuesday he clean 뭐였다? Bases 그 다음 Wednesday he peeled the butt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feels happy about this job. 이건 무슨 뜻이야? 아, his구나.
필드 최우타 느끼다 아 그는 느끼다 기쁨을 아 그의 일에 대해 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니 테스트 안 봤어요. 예 뭡니까?